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보통 수학을 잘하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큰 칠판에 굉장히 어려운 수식들이 써 있는데 아주 잠깐 어, 칠판을 바라보고 한 1, 2초 사이에 문제를 확 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 아, 역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나와주실 우리의 강연자분께서는 꼭 그것만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세요. 어떠한 문제가 됐든 하루, 이틀, 많이 고민해서 아주 어렵게 어렵게 풀어내는 사람 역시 수학을 잘하고 또 수학을 즐겨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의 강연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의 이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요,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아하셨대요. 예. 그쵸. 렇 예, 네, 수학을 잘하셨고 굉장히 조,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할때 수학을 당당하게 '아, 저는 좋아했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어렸을 때 못했는데 좋아하게 됐어요. 이 분은 다르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 왜 수학과를 안 가시고 통학공학과를 가셨는지 궁금해요. 수학을 좋아한... 계속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대학을 가니까 네. 또 좋아한다고... 직업을 정할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흥미가 있고 또 토목공학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전공을 정했고요. 또 수학을 공부 많이 했던 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현재도. 그러니까 수학은 정말 다른 직업을 가져도 도움이 되고 필요할 때가 예, 있다라는 걸또 강조하실 예. 수 있을 것그 같아요. 그 외의 직업도 뭐 다.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근데 뭐 굉장히 겸손하게 수학을 좋아했고 취미로 참 좋아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요. 그냥 취미가 아니셨어요. 제가 이력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과학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졸업하셨고요. 와... 카이스트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카이스트 천재들의 수학공식 7가지. 이런 책을 내기도 하셨대요.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이거 보면 저도 좀그 수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똑똑해질 수 있나요? 어. <웃음> <웃음> 아니 저는 이책 제목을 읽자마자 아 나중에 아이들한테 꼭 읽어보라고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하면서 풀수 있을까? 그런 네. 거를 좀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냥 아 책에 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써서 게된 겁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정말 천재가 될수 있는 수학 이야기 뭐 이런 거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예. 얘기를 좀 기대하면 될까요, 선생님? 예, 그래서 제가 주제를 그 수학 생각의 힘을 기르자 뭐 이렇게 네. 제가 정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방법과 능력을 기르는 학문. 음. 예, 모든 입시와 성적과 이런 걸 떠나서 네. 과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 아이의 과연, 그, 생각하는 방법, 또 합리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중점을 맞춰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일부에서는 우선, 그, 조심해야 될 것들, 네. 그리고, 과연 진정한 수학의 목적이 뭔지, 단순히 뭐 점수를 받는 건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생각하는 힘, 수학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laughs>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학 과속 금지입니다. 이 과속 금지라는 게다 요즘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제한 속도가 있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소위 카메라도 찍히고 뭐 경찰관 아저씨한테 잡히기도 하고 하죠. 무슨,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 이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문제예요. 선행학습 아시죠? 선행학습 과속 금지 좀 연관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학습을 하는 경우에 잘못된 경우, 좀 우리가 간과한 경우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가우스라는 저희 공학 쪽 공학 쪽 계열에 있던 사람은 거의 한 번씩 두 번씩은 다 들어봤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수학자로 유명한데요. 사실 저도 이제 그 공학 계열에 있으니까 공학 공대를 가면 일단 수학 일반적인 수학을 듣고요. 그다음에 다시 대학교 가서 물리, 화학, 생명공학 이런 건다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가우스라는 사람은 모든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한 번씩.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진짜 같은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외국 사람들 나이, 그, 이름 같은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가우스가.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제 어렸을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나오신 학부모님들한테 1부터 100까지 쫙 더하면 답이 무엇인지 지금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잘 푸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요 문제는 안전히그 덧셈 문제죠. 덧셈 문제입니다. 그래서 1부터 1부터그 2, 3, 4, 5, 6쭉 더해서 99, 100까지 더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이 문제를 냈을 때 덧셈만 배운 상태에서 이 문제를 냈, 푼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풀까요? 그럼 1부터 1 더하기 2, 그 다음에 1 더하기 2면 3이죠? 3 더하기 3, 6. 6 더하기 4는 뭔가요? 10이죠. 이런 식으로 100까지 더해야 돼요. 그러면은 덧셈을 몇번 하게 되는 거죠? 99번을 해야 됩니다. 덧셈만 아는 학생이 아이, 우리 아이가 이 문제에 답을 내기 위해서는 99번의 덧셈을 실수 없이 계산을 해서 답을 내야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가우스가 어렸을 때이 문제를 받은 겁니다. 그 선생님 그 색마 다르긴 한데 제가 읽은 책에서는 선생님이 좀 실라고 학생들한테 아홉 아홉 번의덧셈을 해야 되니까 시시라고 문제를 내고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다 풀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때 보통의 1부터 100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푼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얘를 거꾸로 한번 더해본 거예요. 지금 1부터 100까지에서 100에서 1까지 더해 보니까 아래 위로 1, 100 299, 398 더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 1 더하기 100은 101이죠. 2 더하기 99도 101입니다. 3 더하기 98도 101이에요. 이게 100번을 더한, 더하니까 한대 지금 2개 1부터 100까지를 두번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푼 거예요. 101 곱하기 100 나누기 2는 두 번을 더한 거니까. 그래서 총 답은 1부터 100까지 합은 5,050이라고 답을 딱 냈습니다. 선생님이 황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는 말 그대로 하늘이 주시는 사람이지 길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 우리나라 옛날 유명한 천재 있습니다. 김은영 교수님이라고 i p 210이신 기네스북에 오셨던 분. 그분인 예. 그분도 그 통합공학과 출신이세요. 잘 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저랑 그술한잔 하면서 이야기 저가 여쭤봤어요. 공학계열에서 미분망용식이라는게 있는데요. 그거에 풀때 답이 보이십니까? 진짜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이런 질문 진짜 제가 하지 않는데 그렇게 여쭤봤더니 답이 뭐라 그러시냐면 보인다 그러세요 네. 그분은 그러니까 그,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학 선생님으로서는 최악의 선생님이에요 그걸, 그 과정을 말씀을 논리적으로 가칠 수가 없어요 다, 당신은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천재는 천재다 이거예요 수학 공부를 한다고 천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오스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우리 아이가 이 덧셈 문제를 이렇게 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가오스처럼, 그러니까 천재들처럼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고 앞에서부터 1부터 100까지 99번의 연산 연산을 틀리지 않고 해서 5 0 5 0이라 답을 냈으면 그게 이거보다 더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셈을 공부한 우리 내 애가 내 우리 아이가 (99번의) 덧셈을 즉 틀리지 않고 집중력이 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천재여서 이렇게 푼 것보다 훨씬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풀고 다른 문제를 풀기 원하지 않나 내 아이가 혹시 내가 내 아이한테 가우스 같은 천재를 요구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왜 속도 금지라고 했냐면 덧셈은 덧셈으로 가르쳐야지. 지금 보시면 여기 살짝 우리가 모두 잊고 있는 게 있죠. 101 곱하기 뭐가 있죠? 곱하기가 있어요. 101 곱하기 100. 곱하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을만 아는 학생이 절대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곱셈까지 배웠을 때 곱셈의 응용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다. 이거예요. 덧셈의 훈련 문제여도 아주 좋고 곱셈을 배웠을 때 아, 곱셈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옛날엔 덧셈만 배워서 힘들게 풀었는데 곱셈을 배웠을 때 비로소 아이는 느끼게 되는 거죠. 옛날에 내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더해서 풀었던 문제가 곱셈을 이용하니까 금방 푸는구나 정확하게. 그럼 이 아이는 차례 차례 순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덧셈도 9 9나 번의 덧셈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곱셈을 배웠을 때 곱셈의 활용 능력도 성공을 했고 두 가지를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곱셈을 먼저 가르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 아이는 절대로 덧셈 (99번을) 다시 할 기회가 없습니다. (99번이) 할 지구력이 없어요. 곱셈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더 훌륭한 한마디로 차를 빠른 차를 탄 거죠. 느린 차를 못 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시내 도로는 60km가 제한 속도고 고속도로는 100km도 있고 1 110, 1 0 k m 도 있습니다. 다 각자의 알맞는 제한 속도가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무조건 한 150km 이렇게 달릴 수는 없다. 과속을 하면서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1부터 99, 100까지도 하는 것도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그런 기회를 빼앗아 가면 절대로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그 제가 이 문제 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푼 문제입니다. 그때 이제 그때는 사실 요즘과 달라서 수학 경시대회 요즘 솔직히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좋아하시죠. 수학 경시대회 또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얘기 좋아하실 거예요. 저 때만 해도 근데 좀 생소한 얘기였어요. 수학 경시대회가. 제가 4학년 때 아마 이 문제를 처음 보고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문 제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그림에다 나오고 있는데요. 영희와 철수가 갖고 있는 딸기의 개수가 모두 12개예요, 12개, 12개 합이. 근데 영희가 철수보다 두배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영희와 철수는 각각 몇 개를 갖고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암산으로 되시는 분도 지금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우리 아이한테 한 문제, 이 문제를 했다고 한번 보시면, 저희 아이가 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라고. 4학년 때. 기억이 정확히 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똑같은 문제를 중1학생한테 내면, 거의 수학 공부를 그도 웬만큼 잘 배운 학생은 뭐2분안1분도안돼서풀 겁니다. 그 답이 뭐냐면 이거죠. 영희가 갖고 있는 딸기 의 개수를 x, 철수가 갖고 있는 걸 y라고 볼때 영희는 철수의 두 배를 갖고 있으니까 x는 2y. 그다음에 둘의 합 x와 y 합은 12. 이거는 1차 연립방정식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x를 y에 대입해서 풀면 y는 4. 그러니까 즉 철수가 갖고 있는 딸기 개수가 4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x는 2y이니까 2를 곱하면 8이에요. 그래서 0이 갖고 있는 거는 8개. 아, 엄청 간단한 영이와 철수가 각각 8개와 4개 갖고 있구나. 이구나.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죠. 전형적인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 또는 1차 연립 방정식의 예입니다. 이 문제.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선행학습그니까 가속을 안한 아무것도 모르는 방정식 개념도쳐 보면은 4학년 아이한테 이 문제를 내면 어떻게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여기에 있어요. 보시면 영희가 철수보다 두배 많다고 했으니까 영희가 철수보다 많이 갖고 있는 건알 알 수가 있,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두배인데 합한 것도 12개예요. 그러니까 합했는데 12개가 되고 두 배니까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가 오래 하다 보면 아, 11개, 1개. 10개, 2개. 9개, 3개. 그럼 이제 하나씩 내려가는 거죠. 여덟 개, 네 개. 일곱 개, 다섯 개인데, 아, 여섯 개, 6개, 여섯 개는 같으니까 두 배는 아니니까 이건 빼자. 뭐 이럴 수 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 요 중에서 영의가 첫수보다두 배가 되는 거는 잘 보니까 아홉 개, 세 개는 세 배고 두 개가 아니니까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덟 개, 네 개구나. 이렇게 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푸는 과정에서 X, Y 이런 거안 나왔습니다. 무슨 뭐 연립해서 대입하고 이런 거 없죠? 그냥 이 문제만 딱 보고 아이가 생각을 해서 자기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노트에 쓰든 뭐든 11개, 1개, 0개 2개 써서 8개, 4개 답을 쫙 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답변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그냥 학년을 떠나서 학부모님들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답변이 오르세요 2번 답변이 맘에 드세요? 상당히 어려운 년이거든요 내 아이가 지금 4학년, 5학년인데 1번처럼 불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려면 무조건 제가 다음 걸 배워 가르쳐 줬어요. 방정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가우스나그 그 제가 만난 선생님처럼 천재가 아니면 혼자 알 수가 없어요, 방정식은방정식이라는 거는 중1 때 거의 아이들한테 충격입니다.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있는 숫자만 갖고 계산하다가 푸는데 갑자기 중학교 가니까 영어 시간에 배운 X, Y가 수학 수식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한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수학이 그래서 갑자기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애들이 그래서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방정식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걸 미리 우리 아이에게 알려줘서 1번의 답변을 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다 이거죠 1번으로 답변한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2번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먼저 줬기 때문에 1번처럼 긴 답변 오래 생각해야 되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부모님께서 강제로 뺏은 거예요. 하지만 2번처럼 가, 답변을 하는 학생은 만약에 나중에 이제 6학년이나 중학교로올라가서 방정식을 풀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게 되면 1번, 2번 답변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정식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는 거예요. 아, 1번 방정식이라는 게 이런 장점이 있고 적용을 익혀야 할 수가 있구나 그런 기회를 우리가 모두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생각의 힘을 기를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수학 공부의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은 솔직히 몰라요 모르고 부모님께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수학 공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적 향상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수학 아까도 아, 그 여러 강연자분들끼리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수학 공부를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두뇌, 수학 공부를 잘하면 머리가 좋아집니까? 부모 만족입니까? 제가 옛날에 그 수학 점수를 좀잘 받아서 그 제가 수원에서 손등학교 끝나는데 그 수학 경시대에 1등을 했어요. 수원에서 그래서 수원, 수원시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애들은 전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왜 부모, 부모님들 만족이에요. 아 우리 애가 수학 잘하면 부모가 모르죠. 은 거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수학 공부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력.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 스스로. 그것 또한은 수학 공부를 왜 하느냐? 모든 입시를 떠나서 모든 다른 과목에 도움이 되는 걸 떠나서 우리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비둘기 집의 원리라는 건데요. 아홉 개의 비둘기 집이 있는데 비둘기가 10마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마리의 아, 비둘기가 9개의 집에 들어가려면 분명히 한 집에는 2마리 이상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왜 제가 넣냐면 9개의 집에 10마리는 당연히 겹치고 9마리가 들어가도 얘네들은 같이 있길 좋아한다는 겁니다. 뭐, 그럼 이게 왜 비둘기 집이냐?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른 새는 안 그러냐? 다른 새는 집이 9개밖에 없는데 10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는 날아가 버린대요. 딴 데로. 근데 비둘기는 같이 산답니다. 그냥. 예, 그래서 비둘기칠 원리를 고 찾았는데 이게 수학적 이론이에요. 저디리클레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한 수학자인데요. 근데 원리를 보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수학 공부를 우리가 왜 하는지 어떻게 쓸수 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성적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정규 교과목 과목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수학을 좀 깊이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게 분명히 이런 그 이론을 접할 수가 있거든요. 예, 머리카락 이 이론으로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 두 명은 반드시 머리카락 개수가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을 것 같습니까? 안 같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 중에 두 명은 반드시 머리카락이 같아요 그, 이거는 이 비둘기 집의 원리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머리카락이 최소 사람이 많아 봐야 최대한 백만 개인데, 서울의 인구는 최소 몇 명입니까? 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만 개의 비둘기 집을 가정을 하고, 천만 개의 비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같은 사람이 둘이 있어요 아기든 할아버지든 뭐 뭐든 간에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원리죠 그러니까 수학이론인데 그런 것까지 뭐 증명하게 되겠, 되는 거죠 또 간단한 예를 들면 양말, 요거는 실생활에도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깜깜한 방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근데 양말이 네 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 우리 아이한테 문제를 내는 거죠 어떻게 몇 개를 집으면 내가 무조건 짝 맞는 거 하나 고르겠니? 답 정답은 뭘까요? 다섯 개죠 깜깜한 방에서 양말 다섯 개만 무조건 집으면 비둘기 집에 올리에의해서 무조건 그중에 두 개는 짱이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렇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다 사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모든 수학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사고를 어떤 우리 의사 결정을 할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의사가 됐든 뭐 뭐가 됐든 나중에 뭐 회사원이 됐든 집을 살때 하다못해 무슨 시골 갔다가 고속도로로 얼로 갈지 결정할 때 모든 결정 과정에서 수학이라는 옛날에 수학 공부를 했던 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이런 면을 좀더 생각을 하시면 더 진심으로 더 창을 성 있게 우리 아이에게 수학 공부를 가르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부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이상으로 일부 가격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진행하면서 정말 그 새로운 것을 배워간다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매번 느끼는데요. 오늘 비둘기집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 가우스 숫자 더하는 법 여러분들께서 도전해 보셨어요, 아까? 전 아까 순간 딱 그게 보이더라고요. 1하고 100하고 99하고 2하고 더하니까 다 100일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100일 곱하기 50. 딱 이렇게 해서 답을 냈거든요. 저 나이 40 넘어서 천재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막 굉장히 막 자신있게, 어, 너무 천재인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하기 다한 아이가 훨씬 훌륭합니다. 이러셔서, 아, 네. 아, 굉장히 실망했어요. 네. 직업을 바꾸셔야겠어요. 아, 근데 정말 우리 비둘기 집 원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수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게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꼭 수학 말고 또 다른 학문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과목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과목에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네. 다른 과목도 당연히 모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국어도 당연히 그렇고요. 네. 영어도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 안 하면 절대 그 어떤 지문이나 해석을 할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있는데 수학이란 과목은 한 마디로 합리성, 논리적인 것으로 태어나서 음. 끝나는 과목이니까 일단 그거를 그 사고력을 키우기에는 가장 좀 적합한 학문인 것 같아요 상당히 네.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엄치나 그냥 내 아들 삼고 싶은 좀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예전부터 공부하실 때 나름의 원칙이나 뭐 그런 습관들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재미가 너무 있었어요. 음. 네. 아니 근데 보통 재미있을 수 있죠 잘 풀리면. 그런데 안 풀리고 정말 어려운 게 나오면 누구나 다 하기 싫어지고 재미없어지는데, 근데 그것도 재미있으셨던 거죠. 안 풀리는 거죠. 안 풀리는 거를 즐기는 거죠. 그 단계가 되면 이제, <laughs> 아, 요거를 나중에 풀었을 때는 거의 네. 환희? 뭐 이런 거를 조금씩 자야 어떤, 어떤 문제든 간에 느끼게 되면 점점점 재밌을 거예요. 이제. 음. 그거보다 재밌는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유전인자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전, 왠지. 그건, 그건 아니고, <laughs> 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좀 많이 줘야 되는데, 좀그 수준에 맞게, 그래, 애들이, 애들이, 아, 수학이 진짜 재,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laughs> 근데 사실 재능도 물려받는다고 하잖아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교수님의 두 아드님이 와 계시는데, 어, 둘째는 아직 너무 어려서 잘모를것 같고요. 큰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빠 닮아서 수학적 재능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 같은 학년이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구구단 뗐나요? 안벽히 떼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불시에밥 먹다가 네. 8, 7회. 아, 저랑 똑같으시군요. 아이가 막 채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면 틀린 경우가 좀 있, 있습니다. 음. 근데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말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교수님이 혹시 갖고 계시던 구구단 암기법 뭐 이런 거 따로 있으세요? 어떠셨어요 감기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구구단도 곱셈의 연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외울 수 없어요 한마디로 진짜, 아이가 음. 그게 생각해보면은 구구 팔십일 개 팔십일 개 곱셈을 다 외워야 되는잖아요 그걸 외울 수는 없고 몇 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이제 곱셈에 입각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67에) (42면) 갑자기 (68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어 (67에) (42) 거기다가 6, 8이면 6을 한번 더하는 건데 음. 48에 아, 42에서 6을 더하면 48이 되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다 외우게 되는 겁니다. 네. 외우게 되는데 곱셈에 아, 곱셈이 이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구나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외우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정말 외우라고 해서 외웠잖아요 근데 외운 것과 동시에 저렇게 곱셈 안에 덧셈이 숨겨져 있어서 뭔가 이걸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예. 같아요. 자 저희가 1부에서 아주 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2부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가 또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그 2부에서는 우리 아이가 진정한 수학 공부에 생각하는 힘을 늘리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아이들한테 부탁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두 가지를. 저희 혼나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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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마음의 준비를 좀단단히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2부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한 150km 달릴 수는 없다. 그 강요하면 안 되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부모님께서 가지셔야 돼요, 청문성은좀 여유를 가지시라. 참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 일단 처음으로 일당백이라는 정, 정,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당백은 사전을 또 찾아봤더니 제가 한자를 잘 못해서 찾아보니까 옛날에 이제 (100명의) 역할을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 귀한 사람이죠 그게 일당백이었다고 해요 저는 그 표현을 여기서 좀 썼어요 뭐냐면 (100문제를) 풀수 있는 한문제풀수 있도록 한문제를 풀자 약간의 모두 가장은된 거긴 하지만 다양한 문제, 100문제를 풀수 있도록 한 문제를 풀도록 공부를 하는 게 진정한 수학공부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간단한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지금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여기 다 직각이고 5, 7, 8로 각 변의 길이가 지금 나와 있죠. 이럴 때이 전체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무엇인가? 그럼 이걸 한번 부모님들께서 지금 잠깐 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풀지 안 풀지 모르겠지만 딱 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장 답이 나오세요 이거 가만히 보다 보면 이게 답을 내려면 도대체 내가 지금 못 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이걸 생각을 해, 해야 돼요, 아이가 저희도 지금 보면은 저도 왜못 풀고 있을까요? 우리가 선입, 선입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이 둘레의 길을를 구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든 우리든 간에 아, 이걸 풀려면 이각 변의 길이를 다 알아야 되지,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각변의 길이를 다알 수가 있나요? 다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다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전체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아, 이다그 답을 내는데 필요한 생각은 뭐냐면 이 답을 내는데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데 있어서 각변의 길이를다알 필요는 없구나. 이거를 느껴야 됩니다. 몸소. 그러면 그건 반을 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 처음에는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예요. 저 각변의 길이를 아이가 다 구하려고. 안 되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하다 보니까 다시 문제 를 읽어보고 다시 또해 보니까 아 둘레를 기하를 길이를 구하는 거지 각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느끼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지금 변이 겹치는 게 있어서 두 번씩 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둘레 의길를 구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답을 부르는 생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데 있어서, 답을 내는데 있어서, 각 변의 길이를 우리가 다알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거, 스스로 알게 할 것이냐. 이거죠 스스로 알게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를 내도 1분 안에 톡톡톡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예, 이런 프로도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무슨 아이가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답을 부르 답을 부르는 수로 알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격려해 주는데, 아, 넌풀수 있어. 어? 잘할 수 있어. 밥 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조금 풀게 하다 답을 알려줄 거냐? 이제, 이제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입니다. 부모님의 갈등이죠. 옆에 아이는 앞집 아이는 얘 친구는 지금 뭐이 문제 풀고 열, 뭐 어떤 사람은 열 문제 풀고 했다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이한 문제 갖다가 이고 있는 이 상황이 말이 되는가? 이제 부모님 혼자서 이제 급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조금 풀게하다 알려줄 거냐. 다음 세 번째는 오래 풀게하다 알려줄 것이냐. 그러니까 풀게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알려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무조건 1번을 하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의 1번은 불가능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쨌거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2번과 3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만 아까 그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 혼자 스스로 이 둘레를 길을 구할 때 각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 알 필요는 없다는 거 혼자 하면 좋고, 아니면 그 그거를 답을 먼저 알려주지 말고 그 얘기를 문제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께 생각을 하셔갖고 좀 힌트를 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한테. 아이 혼자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지. 무조건 아이 문제는 이거는 다알 필요가 없어, 다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겹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럼 이 아이는 자기 혼자 한게 없어요. 그냥 엄마가 아 이런 이 문제는 그냥 합하면 되는구나. 뭐 그리고, 아, 이 문제는 알 필요가 없구나. 그럼, 딴 문제에 비슷한 문제는 이 아이가 또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처음부터 몰라요. 하지만, 이 문제를 풀면서 혼자 느끼는 게 있다면, 아, 둘레기를 구하는 거지, 각변의 길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혼자 터득을 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를 풀 때, 점점점 아이가 한 문제를 풀다, 풀수 있는 능력이 두 문제를 들다가, 세 문제, 네 문제, 결국에는 백 문제도 풀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백 문제를 풀었는데, 한몇 달이 지나서 (100문제를) 똑같이 했는데 못 푸는 경우 제일 아마 우라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지는 경우죠 (100문제) (100점) 다 맞았어요 제가 볼땐 근데 시험만 하는데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게 이 원인 때문이에요 (100문제) 다 닭발이 커지면서 주입식으로 가르쳐 줘봐야 뭐예요다음에풀라고못 푸는데 수학 교육에서 제일 절대 하지 말아야 될거 특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저학년일 때 입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제 생각에는 좀 여유를 가지시라.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도 백 문제를 풀수 있도록 우리가 좀 교육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좀더 어려운 고사상어인데요. 무인불승. 참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 규칙성을 찾는 문제죠. 요즘 아이들 수학 경시 대회나 무슨 어려운 문제에 이런 규칙성 찾는 문제가 다의 단원별로 있거나 문제집에 있어요. 비단 이거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5 더하기 3 더하기 2는 1, 5, 10, 22예요, 그렇죠? 그럼 이네 개가 있을 때그 다음에 7, 더, 7 더하기 2 더하기 5가 뭘까? 문제가 이겁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단순 더하기가 아니죠. 여기서 더하기 기호는 아 우리가 더, 더하기가 아니면 이건 요즘 아이들 많이 할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이 더하기 기호는 단순히 어떤 기호에 불구하고 한 거예요. 여기서 더셈이 아니라 그래서 네 개의 규칙성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를 답을 내는 거죠. 앞에 처음 줄을 보세요. 그럼 15면은 아 53에 15죠, 그죠? 그 다음에 10은 그 다음 10은 5210입니다. 아1510앞에 거에서 두번세 번째 거 곱해서 나오는 거구나. 그럼 이게 맞을까? 두 번째를 보죠. 두 번째를 보면 제일 앞에 거 18인데 9218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6, 9436. 어, 이 방식이 맞네. 세 번째, 네 번째 다 따져봐도 48, 20다 맞습니다. 확신이 듭니다. 아, 네 자리는 내가 확실히 찾았다. 그죠? 그럼 답이 나왔겠죠? 마지막에 네 자리는 뭘까요? 7이 14. 그러니까 마지막 답의 처음 두 자리는 14입니다. 14.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자리는 7, 5, 35죠. 그러니까 1, 4, 3, 5는 네 자리는 답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이제 시간을 뺏는 게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두 자리. 이런 식으로 안 되죠 지금 곱하기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아이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겁니다 4 개까지 만약에 처음부터 안 됐으면 아예 포기라든지 안 푸는데 다음 문제 풀든지 지금 6개 중에 4 개는 풀었거든요 나머지 2 개가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지 위에 나오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야죠 뭐를 보통 아이들의 집중력, 집중해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뭐 라인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붙이고 있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걸 강요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 안 되고, 계속 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한 20분 퍼다보고 있으면 문제 두개 정도는 외웁니다. 그냥 위에 거 532923. 2, 2, 그러면 그러면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왜 나머지 뒷자리는 왜못 풀까? 그 전에 요즘 아이들 문제집 보면 패턴 이, 인식? 뭐 이런 게 있어요. 규칙성 찾는 문제들. 그거에, 그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보시면 마지막 두 자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저희, 저는 그렇게 안 풀었지만 저희 아이한테 힌트를 줬어요. 한 번에 풀라고 그러지 말고 한, 한번 나온 걸 다시 이용해서 한번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을 또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풀었느냐? 15 더하기, 제첫 줄에서 10을 더합니다. 더하니까 25죠 25에서 가운데 3을 빼니까 22가 나옵니다 어, 18 더하기 36을 더하니까 54인데 바로 54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52랑 근데 가운데 숫자 빼니까 5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거4개를 네 이용해서 답을 내셔도 되고 왼쪽을 고 왼쪽에서 다 해결한 거죠 이런 식으로 답은 똑같거든요 이거를 생각을 할때 우리는 그래도 몇분안 돼서 푼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볼 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네 개의 지문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곱하기, 더하기,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심지어 마지막에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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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곱하고 얘랑 곱하고 가운데 걸 빼는 이런 이런 모든 과정이 지금 이한 문제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이 문제를 아이 혼자서 참고 완벽히 풀지 못하더라도 힌트를 줘서 자기 가 결국에는 힌트를 좀더 주는 거죠. 풀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른 문제 이런 문제한테 겁이 안 나죠 일단 저번에 그 내가 조금 생각한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당연히 패턴이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 갖고 장난을 하는 거는 이제 재밌어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 이렇게 더 해보고 저렇게 더 해보고 가운데 빼보고 또 다른 문제 나면 그때 뭐세 번째까지 빼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자기 혼자 하는 능력, 참문성을 처음에 갖고 일단 제가 볼 때는 부모님께서 가지셔야 돼요 참문성을 갖고 아이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면 그 다음에 이 문제가 10분 걸린다고 다음에 10분 걸리지 않아요. 그때는 9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8분, 뭐 7분, 50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원히 10분은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처음에 5분 하다가 아유 우리 아기못 풀겠지 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푸는 거야. 이 아이는 그냥 단순 지식을 습득한 겁니다. 수학 공부를 한게 아니라 아, 이런 문제는 가, 양쪽에 곱해서 가운데 빼는 방법이 있구나. 이걸 머릿속에 외우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번에 내가 외운 거는 양쪽에 더해서 빼는 거였는데 이건 다른가 보다. 아, 이건 뭐지? 똑같아요. 전에 수학 공부 문제를 하, 풀면서 배운 게 없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 물리적인 생각하는 힘을 한게 아니라 단순 수백 가지의 답안지 중에 하나 배운 거예요. 그냥. 진정으로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신지 저는 궁금해요. 이한 문제를 차으면서 엄청나게 생각을 한게 비록 답을 낼수 없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야, 요걸 한번 더 해보고 저한더 해보고 얘랑 빼보고 뭐 곱해보고 오만 가지를 다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수학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 방법이 여기서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이런 비슷한 다른 문제를 풀게 되면 거기서는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 중에 이미 그 연습을 이미 한 거예요 이한 이한 문제에서 근데 그럴 기회를 안 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답 하나만 알려주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봐 이런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히 다음에 다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풀수 있는 능력이 공부하면서 를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아이에게 생각하는 거를 좀 길러주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아이에게 주셨으면합니다 이게 시간이 시간이 엄청 좌우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 아이가 아직 입시와는 좀멀때 초등학교 한 재성월 때한 3학년 정도 4학년 정도까지는 시간과 여유를 두고 아이한테 한 문제라도 얘가 (5만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거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은 안 하게 되거든요 보통 예 국어나 뭐 영어 저도 옛날에 공부해 봤지만 딱 고거하기도 바쁘고 고거 하면 끝이지 뭐 다른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 수학 문제는 한문제 갖다 놓고 머릿속으로 엄청난 맛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 도와주셔야 될 거는 아이가 그렇게 할수 있는 환경 집중력 향상 또 그다음에 지구력 체력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laughs> 격려도 필요할 테고요 뭐~ 아이가 조금씩 흥미를 낼수 있으면 물론 요 문제는 잠깐 좀 어려운 문제가 한데 같치 문제도 엄청 많습니다. 엄마가 니까그런걸보 부모님께서 잘 선택을 하셔서 뭐~ 제가 볼 때는 학습지 무슨 다른 뭐~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먼저 보시고 노트에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적으셔서 아이한테 내도 그면 충분히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그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예제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문제 보여주고 생각하기도 전에 답 보여주고 열 문제 푸는 것보다 저도 그렇게 좀 공부를 옛날에 했고요. 한 시간에 한 문제를 생각하고 아예 못 푸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예 안 풀어도 됩니다. 진정 우리 아이가 한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답을 내려고 딸지도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옆집 친구랑 뭐 머리 쓰고 문제는 갖다 놓고 옆집 친구랑 축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고 진짜 우리 아이가 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풀라가 노력을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수학 공부라는 게 어려, 이런 거를 충분히 훈련을 하면 나중에 인생 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길을 찾을 때, 그아 여기 여기가 지금 상암동인데 저기 강남역까지 가려면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막히는데 어떻게 가야 빨리 갈수 있을까? 물론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뭐 성질도 나고 막히면 다 많이 느끼셨을 건데. 그래도 아 옛날에 내가 배운 속도, 거리, 무슨 뭐 알고 있는 길, 그건 지식이 되겠죠. 5만 아들 다 동원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기 혼자. 그래서 생각을 해서 아 그래도 이게 알것 같아. 한마디로 말하면 뭐 시간 시간이 우선이라면 차라리 삥 불러서 돌아가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 방법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아까 비둘기 집에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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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간단한 얘기지만 친구 네 명에서 강원도에서 놀다가 서울로 올라옵니다. 내기합니다차네 대로. 야 누가 더 빨리 가는 대기하자. 크게 보면은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네 가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옛날에 구길이죠. 영동고속도 타고 쭉 가서 경부 타는 방법. 또 하나는 영동고속도 타고, 타고 와서 다시 새로 뚫린 중부 대륙인가 타고 올라가서 어째요? 아 어떻게 가나요? 다시 춘, 서울 춘천 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길이 요즘에 뚫렸어요. 한계령 저쪽에서 <laughs> 춘천 타고 오는 방법. 세 가지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차로 올때 그냥 어떤 생각이 들세어요 아까 제가 비둘기 집에 와서 말씀드렸죠. 갑자기 하다가 지쳐서 아 우리 슈소에서 그냥 커피나 한잔 하고 싶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근데 우리 세 가지 길이 있고 아무 연락도 안 하는데 우리 커피가 먹을 수 있을까? 근데 가, 물론 단순화 시킨 건 하지만 길이 세 개인데 차가 네 대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지시는거 있으세요? 분명히 한 길에는 몇 대가 있을까요, 친구가? 두 대가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어느 친구간에 둘이 같은 걸 타고 있을 확률이 부,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추론이 아니라 아,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학적 이론으로 인해서 증명이 끝난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걔네 둘은 어, 니가 이제 네 조금만 더 어디 쯤 가서 기다려. 나곧밥좀 있으면 가. 연락하면 커피 한잔할수 있는 거예요. 재수 좋으면 그다음 두마있 재수 좋으면 셋이 있을 수도 있고요 최소한 둘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 살면서 단계 단계별로 조금만 이나마 수학을 우리가 공부했던 사고력, 을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정리해서 인생을 산다면 인생 사황에 도움이 되고 의사 결정하는데 합리적인 사고력 이걸 키우는 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저는 수학을 공부하는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부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머리가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예시 예문을 들어서 해주시니까 정말 뭔가 좀 이해가 팍팍 되는 것 같고요. 빨리 가서 아이들한테 한번 뭐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가서 가족들한테 이거 한번 풀어봐. 어떻게 풀는지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아이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엄마로서 좀 이렇게 딴지를 걸자면 얼마나 기다려줘야 되는 건가요 뭐 하루 이틀 어 계속 느긋하게 기다려줄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 하루 이틀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런 질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저 예제에도 나왔지만 네. 적어도 어려운 아이가 못 푸는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는 못 푸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 방법 못 찾은 거죠. 그 방법을 조금이라도 아 내가 하던 게 아니구나 다른 뭐가 있겠다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셔야 돼요 음. 힌트도 안 주고 그냥 야 답은 이거야 어? 그건 이거니까 응. 다음 문제 풀자 이거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 똑같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어, 역시 그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에게 묻다 에스크메스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홈페이지에 들어온 질문부터 읽어드릴게요. 홈즈 이천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주공학 박사가 되어 나사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과학은 좋은데 수학은 너무 어렵습니다. 수학을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지금 고등학교 형들 문제를 풀수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그니까 결국은 5학년인데 내가 선행학습을 해서 수학을 엄청 잘해야지 나사에 갈수 있나요? 이제 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 절대 안, 안 되죠. 과속 금지. 네. <laughs> 그렇게 되 그런다고 나사에 못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에 5학년 맞는 그때 그때 해야 될 공부를 열심히 하면 확실하게 하면 네. 뭐 나사뿐만 아니라 어디든 갈 수가 있을 텐데. 그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우주공학 박사가 되어서 나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과학은 좋은데 수학은 어 어렵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의 수학과 이공계 계열 학생들도 과학을 더 좋아하고 수학을 어려워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수학이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 <laughs> 그러니까 제일 논리에서 시작해서 논리를 끝나는 학문, 뭐 음. 합리적, 합리성에서 시작해서 합리적으로 끝나는 거는 수학밖에 없어요, 사실 음. 과목 중에서. 그래서 어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힘을 라고 하고 싶네요 당연한, 네.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질문 속에서는 저는 수학이 어려운데 정말 우주공학박사가 될수 있을까요 뭐 이런 뜻도 있는 거은데 우주공학박사하고 나중에 나사이라는 사람들도 네. 다 수학 어려워요 할거예 어렵답니다 네. 네. 네 용기를 내세요 <laughs> 힘내세요 자 저희 방청객분들 중에 저희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어머님 네 고3 아이가 있는데요 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고민인데요 그 문제 푸는 양을 좀 많이 늘리면은 그 수학 성적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요? 고3이 고삼이 네, 네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laughs> 지금 문제 푸는 양을 늘린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제 생각에는 네. 왜냐면 어차피 지금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다른 학생이랑 비교를 하거나 부모님 지금 욕심에 안 차는 속도인데 그걸 늘린다고 해서 그게 그냥 빨라질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냥 한 문제 잡고 부사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대신 이제 한 문장 문제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는 훈련을 하셔야죠. 그래서 응용할 수 있게. 네, 완벽하게 이해하고 오히려 좀 속도를 늘리는 게더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자, 오늘 정말 알찬 강의를 해 주셨는데요. 마무리로 수학에 대해서 늘 항상 겁을 먹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과 그리고 또 학부모님께 좋은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학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저, 저도 그랬고 모든 학생들 아마 뭐~ 이~ 공 이~ 이과 분과를 떠나서 제일 이제 수학이 어려워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목은 사실입니다 수학이라는 목적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성적 향상을 위해 좋은 대학 가려고 수학을 가리,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가 그~ 그 목적을 갖 공부를 한다면 인생이 엄청 불쌍해집니다 학부모님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음. 이왕이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좋,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력 향상,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수학이다. 그거에 대해 조금이나마 무조건 바꾸시라 이게 아니라 어제까지는 내가 이랬으면 그래도 오늘부터는 조금 아이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여유 이런 걸좀 찾아주자 이런 의미에서 제 생각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 수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교수님 덕분에 이제 아이들과 수학 가지고 씨름할 때 조금은 좀 느긋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마음속에 여유가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 좋은 강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사실 엄마가 보기엔 참 답답하죠. 딱 보면 금방 풀리는 문제인데 애가 그걸 붙잡고 계속 있으면 쟤는 분명히 저걸 푸는 게 아니라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가가지고 한 1, 2분을 찾다가 5분 때쯤 되면 손이 올라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오만 가지 생각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도 여유 또내 아이의 마음속에도 여유가 생기다 보면 수학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도 분명히 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수다학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아주 재밌고 즐겁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막해서. 그렇죠. 옛날보다는 많이 힘들어졌고요. 갑자기나 취직 안 돼서 괴로워 죽겠는데 사람을 갖고 놀아 어쩌죠? 아, 자리가 없네요. 맞죠? 아,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기업은 뭔지 아시나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대학도 중퇴했고 사실은 약간 부르했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방법이 뭐냐면 수학입니다. 대학에 영향을 주고 있고 진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일한 방법입니다.